네, 사준 씨와 체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. 네. 자, 이곳에 여기가 정말 대단하죠, 김선 씨. 그렇습니다. 예. 네. 다음에 어떤 분들이 또 문의 주시겠습니까? 네, 이번에는요, 컴백 스페셜 두 번째 주인공입니다. 요즘 예. 제가 핸들춤? 제대로 핸들춤으로 굉장히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팀인데요. 예. 여러분 아시겠죠? 그렇습니다. 지난 네. 여름에요, 이 여름 이야기란 노래로 여러분들께 많은 사랑을 받았던 분들이죠. 바로 네. DJ DO 씨입니다. 97년 여름 이분들이 또 찾아왔습니다. 네, 무엇보다도 김창렬 씨의 건강이 많이 안 좋아졌다고 하는데요. 빠른 예. 쾌유를 빌면서 예. 노래 한 곡 들어보겠습니다. DJ DO 씨의 무대입니다. 부셔. 컴백 스페셜 2! 세 남자의 거침없는 대열 DJ 더 디오쇼와 심호 네, 이번 주 29입니다. 김혜림 씨의 노래죠, 메모리. 수핀의 느낌만으로. 네, 27위는요, 더 클래식의 노래입니다. 해피 아워. 26위는 소우대, 돌이킬 수 없는 사랑. 네, 이번 주 26위입니다. 25위입니다. 언타이틀의 노래죠, 증오. 24위는요, 리아의 네 가지 하고 싶은 말. 이번 주 23위 K2의 노래죠, 재회. 22위는 김혜리의 Bad Boys.
네, 이번 주 21위 김지현의 노래죠. 캐치아입니다. 네, 30위권 내 순이었습니다. 네? 이 가장 눈에 띄는 변화라고 하면요, 소우대의 노래죠. 돌이킬 수 없는 사랑이 무려 10개 단위나 상승을 하면서 아주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요. 네? 더 클래식의 노래죠. 해피아워도 많은 사랑 받고 있습니다. 네, 이번에는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로운 음악을 추구하는 레드플러스가 준비하고 있습니다. 예, 계속